진지한 눈빛으로 동작을 코칭해주는 오늘의 멘토 수영 국가대표팀. 턴 동작, 팔 동작 하나하나 직접 시범을 보이자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눈빛도 진지한데요. 수영 유망주들을 위한 특별한 멘토링이 열리는 이곳. 라커룸 위드 팀 CJ 스윔 투 드림 현장입니다. 팀 CJ 황선우 선수, 파리올림픽 동메달 리스트 김우민 선수를 포함한 수영 국가대표 개영팀 5명 전원이 멘토로 나선 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부 유소년 수영 선수를 포함한 총 25명의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모호했던 꿈이 좀 더 확실해지고 또 수영이라는 종목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열정이 좀 더 뜨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무대 포디움에 올라가서 이런 라커룸이라는 행사로 비롯되어 시작된 그런 꿈이 꽃을 피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원포인트 레슨. 선수들은 유망주 5명과 팀을 맺어 기본 자세와 자신만의 연습법을 아낌없이 알려주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는 아이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진짜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정말 재밌었어요. 특급 코칭도 받았으니 이번엔 실전에서 활용해볼 차례. 오늘의 스페셜 경기,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개영 시합이 펼쳐집니다. 자, 5번에 김호민 선수와 황선우 선수가 1번 시작을 나섰습니다. 멘토들에게 배운 노하우를 활용해 역량을 뽐내는 아이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올림픽 무대에 못지않은데요.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 질주하는 모습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꿈나무 선수들과 함께 같이 수영을 하고 팀을 맺어서 이렇게 레이스까지 해봤는데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저도 엄청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TV에서만 보고 우상으로만 여기던 선수들 보고 만나니까 되게 꿈만 같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수영 선수로서 더 성장해서 국가대표 되고 싶습니다. 또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원포인트 레슨뿐 아니라 Q&A 세션, 수영 관련 퀴즈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며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는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고 더 유익해질 라커룸 위드 팀 CJ. 사후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